그 박원균 선생님 지적하신 것 중에 동북아 역사재단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아홉 가지 제안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 지금은 독도 연구실하고 뭐 고구려 연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홍산문화 유화문명 연구실을 실급으로 하나를 만들라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은 비판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게 학술이라는 걸 관에서 주도하면 되느냐, 그런 우려입니다. 그건 전100% 동의합니다. 저는 장기적인 뭐랄까, 대안과 단기적인 대안을 구별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당장이라도 저처럼 최근의 역사 관련 혹은 고고학 관련 동향들을 모니터링하는 팀도 재단에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실도 만들어서 일단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나는 동북아 역사재단 자체가 폐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북아 역사재단은 지금 교육부, 아, 그러니까 외교부 산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관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아, 이게 외교적으로 중국과 갈등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아니, 그건 외교관의 문제이고, 학술 연구하는 사람은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 외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때문에 연구를 못 한다는 게 그게 무슨 학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내도 문제가 없을 만한 거, 당장 부닥치지 않을 거, 이거는 그건 외교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역사재단 자체가 해체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학술 단체로 사단법인이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은 외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좀 실장이 외무부에서 내려오네. 누가? 예? 사무총장 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모든 연구의 패러다임 자체가 외교적으로 문제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프로젝트도 나가고 이럽니다. 이건 난 장기적으로 이건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여기 또 거기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리 빼자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해체해서 발전적으로 사단법인화 되든지 이렇게 학자들이 학술, 순수 학술 연구 단체로 거듭나야 된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